오, 나이스. 잘 떨어뜨렸어. 어?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2연 버디 한다고요? 오, 핀팔. 대박. 오. 우와. 나이스. 나이스. 역시 소문대로 퍼팅을 잘하셔. 이번 홀 7번 홀인데, 7번 홀에서 저는 7번 칩니다. 아, 저도 7번이에요. 예, 777. 우리 7번 홀 143m 네. 파3인데요. 네. 파3 2번 홀 니어 하시면, 네. 제가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네. 숙박권을. 어, 진짜요? 현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니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제가 뉘어하면 그냥 제가 갔습니다. 아, 네. 막 방해해도 돼요? 아, 방해돼. 굿? 다 되고? 아, 다 돼. 말방해도 네. 되고. 7번 다 쳐보겠습니다. 아, 약간 탑핑. 아, 약간 탑핑. 왼쪽이다. 왼쪽. 아, 온 못했다. 어, 저에게 기회를. 어, 그럼. 지민아, 온그린만 하자. 뒷땅인데. 뒷땅인데. 어, 근데 오는 니어는 니어인데. 지사장님. 니어는 니어인데. 거리, 네. 이거 너무 먼 니어인데요? 아, 그래도 니어는 하셨기 때문에, 예! 네, 세인트존스 숙박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원래 멋있는 그림으로 니어를 해가야 아, 저도 되는데.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근데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 아, 참. 이래서 골프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딱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힘들어가고. 네, 맞아요. 거리는 딱 맞았는데. 네. 아, 길어. 아, 길어. 죄송한데 지금 먼저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파해야 니어인 거 아시죠? 이거 말방구 아니에요? 아, 말방구 아니고 아까 우리가 너무 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파라 하셔야 드리는 거니까. 어, 좋아요. 좋아요. 오! 아깝다. 아깝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네. 이거 꼭 넣고 싶다. 과감하게. 똑바로 쳤어요.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람 불어드려야 되는데. 아깝다. 아깝다.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나이스 파. 하, 치기 안전하니까. 어디 보고 칠 거예요? 저 핀 바로 볼. 핀 바로. 굿샷! 와, 핀바로! 많이 가라! 많이 가라! 아, 다 갔어요, 이거 뭐. 어프로치 거리. 예! 원원, 원원! 저 드라이버 200m 나가요. 아, 또 깍지긴 했는데. 네, 내려오겠죠? 네. 아, 너무 잘 내려왔어요. 좋아요. 아, 이 풀리지 않는 숙제 슬라이스.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 숙제? 헤드를 조금 더 먼저 보내주시고. 헤드를 더? 네, 그렇죠. 그러면 와서
해도 보내고 넘어. 보내고 몸이 돌아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몸이 먼저 그렇죠, 돌면 그렇죠. 깎인다. 그렇죠. 네, 들으셨죠 여러분들. 시영만 이거 꿀팁이에요.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정말 그냥 몸 잡아두고 팔만 던져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도 괜찮아. 차라리 한번 크게 왼쪽을 보내야 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감이 생기세요. 맞아요. 너무 심한 훅도 한번 쳐보고 슬라이스도 쳐봐야 중간을 찾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슬라이스 하는 분들이 몸이 먼저 돌기 때문에 맞아. 슬라이스가 확률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맞아요. 혹은 뭐 아웃에서 인 스윙 그렇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저도 많이 게. 고생했었고 다 왔어요. 한진 프로는 이거 원혼할 수도 있었네. 좀만 더 세게 쳤으면. 셋, 뚝! 나이스? 아, 너무 컸다. 이게 첫 라운딩이라 아무래도 어프로치 거리감이 제일 안 맞아요. 퍼터랑. 에이프런에 떨어져서 살아라 구르는 게 제일 목표인데. 에이프런에 딱 떨어져서 살아라. 대굴대굴. 네. 셋다. 어, 좋아. 아, 셋다. 에이프런에 안 맞았어. 아, 아깝다. 딱 그만큼 더 갔네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버디 찬스는 아니고요. 그냥 오, 투온. 저런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들어가라. 아, 들어가라. 너무 봤다. 아, 너무 많이 봤어. 어, 아니었네. 진짜 과감했는데. 아니었네. 아우. 아, 모르겠다. 이래서 골프는 욕심내면 안 돼요. 아, 그러게요. 아, 그 뭘 넣을 수 있다고 거리감만 버디, 맞추지. 버디 할 것 같아, 아. 이 말을. 나이스 파. 아. 골프는 자나깨나 아, 입조심. 입조심을 해, 입조심. 그러면 2분 하고 계신가요? 네, 2분. 저희 구독자 분들 이름이 2분이에요. 아, 네. 아 세븐과 네, 2분이에요? 2분, 네. 어, 괜찮다. 그래서 2분을 하고 계시는. 아, 2분. 네. 어, 저 구독했는데. 그럼 저도 2분이에요? 그럼요. 아, 그 2분 하고 있는 2분이네요. 2분 2분이. 2분 2분이. 2분 2분이. 세븐 2분이. 프로 대 아마. 어, 프로 대 아마죠. 프로랑 아마추어랑 치는 거. 아, 맞아요. 진짜 잘 치세요. 잘 넘겼다. 진짜 잘 치셔서. 그치. 그러니까 필드에서 치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거는 아, 스크린으로? 스크린에서. 아, 골프존이니까.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치는데, 네. 와, 정말 잘 치세요. 맨날 지겠네요? 저요? 아직 그렇게 많이 지진 않았는데. 진 적도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도 막 스크린 막 10원도 20원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많이 제 실력을 못 보여주는 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긴장하셔서 오늘 진짜 잘 치세요. 오너세요. 아, 오너네. 오너세요. 제 오늘 목표는 언더파 만들고 가기. 아, 언더파 충분히 칠 수 있죠. 지금부터 저는 그러면 2분 치기. 2분 치기. 그래도 약간 깎이네. 굿샷. 그래도 약간 깎이네. 살짝 도로공사 협 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 들어왔다. 근데 이게 깎일 때 헤드 먼저 보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헤드가 가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고요. 아, 그쵸 그쵸. 항상 바깥쪽으로 인아웃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약간 가장 쉬운 설명. 저도 아웃인이거든요. 저는 완전 인아웃이어서. 근데 아까 깎이던데? 회전이 잘 되니까. 와, 굿샷. 이건 바람. 이건 바람. 이건 바람? 바람. 깎인 거 아니고? 아, 바람. 오케이. 들어왔다. 나이스. 도로공사. 느낌이 딱 있어요. 바람 맞죠? 바람이 뭐. 바람 살짝에.
샷. 잘 들어갔다. 오. 진짜 잘 들어갔다. 똑. 거리는 맞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 오. 페이드성으로 고.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오, 이거 잘 치셨다. 붙은 것 같은데요? 이거요? 진짜 붙었다. 한 그래도 3-4m? 어, 3m? 오, 속도 좋아요. 좀만 더. 거리 딱 맞아. 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좋다. 들어가! 좋다. 나이스 파. 그래도 뭐 파가. 아, 나이스 파, 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지금부터 제대로 칠 거예요. 어, 네. 네. 버디, 버디. 어, 버디 해야죠. 어, 버디. 네, 좀 보여드 버디 쇼 갈까요? 어, 그거는 그럼 버디 싸움. 어, 그럼요. 오케이. 누가 더 버디 많이 하나? 진 사람이. 진 사람이. 한우 쏘기. 한우 쏘기. 네. 오케이. 한우 쏘기. 와, 진짜 저 일반 그런 거 칠 때도. 네. 일반 대결할 때도 7개까지 안 드리는데 진짜 짜게 주는 프로거든요. 7개를 안 준다고요? 안 줘요. 일반인들한테요? 어? 아마추어한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어, 도전하시는 분들. 전 도전 아니에요. 샤. 어, 감사드셨어. 샤. 어, 감사드셨어. 뭘 쳤어요? 감을 찾으셨어. 아. 나이스. 아. 아니, 한우 먹어야 되니까. 나도 한우. 굿샷. 감사합니다. 오, 왼쪽 회전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싹. 아, 그쵸. 페이드로. 사 페이드로. 오늘 드라이버 컨디션 살짝 페이드에. 네. 바람도 부니까. 아니, 계속 본인이 인아웃이라고 하시고 페이드를 자꾸 치시고. 인아웃이긴 하지 않나요? 아닌가? 인아웃이면 들어오거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고지를 들어오였거든요. 근데 오늘 라인홀 내내 페이드를 치셔가지고 회전이 너무 잘 되나봐요. 아, 이게. 아, 필라테스 하고 오셨다. 아, 그쵸, 그쵸. 필라테스가 이제 몸을 많이 풀어주고 그러니까 구차하죠, 되게. 바람. 깠다. 깠다. 나쁜 컨트롤. 아유, 풀스윙 잘 맞으면 가는 건데. 왜 짧았죠? 맞을까봐. 아, 드론 맞을까봐. 네, 맞을까봐. 너무 생각 맞아. 그쵸. 일부러 낮게 치려고. 아유, 낮게 하고. 주려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알겠어. 잘 들어갔다. 아, 짧아 이것도. 어, 드론. 잘 들어갔다. 아, 짧아 이것도. 어, 드론. 아, 드론 맞을 뻔했어. 드론이 위험했어. 뭐야, 왜 이렇게 짧았지? 바람. 드론 때문에 일부러 드론 피하려다가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탄도를 높게. 어, 공 찾았다. 개꿀. 와, 이렇게 쳐도 짧아. 오늘 약간 하루 종일 짧음을 보여주고 있는. 세게 친 거 아니에요? 좀 잘못. 그러니까 나도 했는데. 진짜 세게 쳤는데 안 간다. 오르막도 심하고. 들어가자. 아, 라이 더 봤어야 되네. 근데 어려운 위치였어요. 아, 나이스. 보기. 나이스, 나이스. 아, 땡긴 건가? 라이가 좀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조금 더 과감할 걸. 사이좋게 무기. 아, 라이가 좀 먹는 것 같아요. Give it to me now. Let's go. 초털 보기는 약이다. 그럼요. 아.
뭐 약간 훅바람. 페이드. 하루 종일 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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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원래 구질이 페이드예요.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 어. 풀 아닌가요? 풀. 둘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 언니 벙커 와요? 품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벙커인가? 아, 벙커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어렵겠다. 저희가 전반을 1시간 40분 만에 쳤대요. 진짜 빨리 쳤네요. 1시간 40분 만에 라운딩을 끝내본 것도 처음이라. 계속 짧았으니까 좀 길게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대그린이잖아요. 오, 저보다, 오, 제가 푸른데. 짧은 것보다 긴 게, 긴 게 낫다고 봐요. 길게요, 부르님. 네, 네, 알겠습니다. 흰발이다. 굿샷. 흰발이다. 나이스. 머리 맞았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샷. 샷. 좀 크겠다. 바람이 좋은데요? 오, 나이스! 붙었다, 이거 붙었다. 둘 다 붙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끝에 살짝 왼쪽? 약간 들어오나 저 끝에. 네, 맞아요. 2022년 첫 버디 찬스. 이런 A프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세요? 저는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보는 편, 한 10%? 10%? 10%, 20% 정도는 제가 보는 더 세게? 편인데. 아. 네. 앞에서 스피드가 죽어버리면 네. 끝에 라이가 많이 타니까 조금 초입을 과감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느낌에 6m? 약간 오르막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피 뽑아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첫 버디가 나올 것인가? 나이스 버디! 아, 와,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아, 기분 좋다. 그래. 오늘 버디 하나 하고 가서. 그 첫 라운딩에, 네. 올해 첫 라운딩에 첫 버디를 하기가. 맞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아마추어들은 사실. 버디 하기 어려워요. 아, 버디 싸움이었는데 일단 지고 있네요. 버디 하나 제가 앞서고 있고요. 심지어 타서 한타 차요. 유나 열심히 하자. 유나 잘하자. 저는 왼쪽이 무섭기 때문에 핀 바로 봅니다. 무서우니까 바로 봐야지. 바로 들어오! 좋아! 진짜 핀발! 핀발! 나이스! 저는 구질이 들어오니까 중앙에서 살짝 휘는 느낌으로. 큰일이다. 돌아야지, 살짝만. 돌아야지, 살짝만. 스트레이트로 갔어. 좀 세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7번 쳤어요? 네, 딱 7번 쳤어요. 왜 나보다 거리가 더 나?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시면, 필라테스를 하시면 거리가 늘어요. 골프존에서 드라이버 네. 볼 스피드 몇 나와요? 저 많이 나올 때는 63까지 나왔어요. 63도 나와요? 63 나오고, 요즘에는 근데 좀 살이 빠져서 62, 12 많이 나오네요. 230m? 네. 그래서
보통 컨디션 정말 안 좋다 59, 60? 59 나오는 것 같아요. 59에서 60이 사이. 근데 아이언 거리 진짜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에 비해 아이언 거리가 많이 나가는 편이라. 나도 지금 7번 잘 맞았는데? 약간 뜨긴 좀 뜨긴 떴죠 제가. 되게 퍼터를 되게 공손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휘었다. 왼쪽을 좀 더. 온다, 온다.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파파입니다. 왼쪽 가야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 나파. 예.